옳지, 타! 오케이! 굿보이!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오르도! 오르도 아빠 준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차량 탑승 교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량 탑승 교육에 대해서 개들의 조건이 다 달라요. 강아지들이 다 다른데 뭐냐면 일단 자동차라는 것은 저희 사람들에게는 자동차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반려견들한테는 움직이는 네모 박스입니다. 큰 캔넬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모 박스가 좋은 공간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동하는 네모 박스에 자꾸 올라타고 내리는 것이 기분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인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첫 번째 교육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부터는 이제부터는 제가 실외로 나가서 함께 오르도를 깨워서 함께 같이 차량 탑승 교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외에서 자동차에 직접 탑승하는 교육을 시작할 텐데요. 일단 이 차가 좋은 곳이라고 알려주는 교육부터 오르도가 차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가정 하에 보호자님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가정을 하고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르도 잠깐 차를 보여주고요. 옳지. 차 옆에 서서 그냥 태우지 마시고 강제로 그냥 보고 옳지. 이 차 근처가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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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사뿐하게 발을 올려도 잘하는 행동입니다. 옳지. 나이스. 다 한 단계 한 단계 칭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옳지. 나이스.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타는 것이 기분이 좋은 일이다. 차량에 발을 올리면 기분이 좋다. 나이스. 이런 식으로요. 잘하고 있습니다. 옳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오르도 올라가. 옳지. 나이스. 네, 이런 식으로 차에 탔으면 간식. 옳지. 간식. 내려. 오유. 일부러 지금 매트를 깔았어요. 여기가 좀 아직 신체 발달이 다 안 됐거나 소형견이거나 한다면 교육할 때는 뭔가 내려오는 걸 해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안전사항의 문제를 항상 유념을 하시고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오르도 타! 이거 올라가야지. 옳지! 나이스! 굿! 내려! 오케이! 굿보이! 네, 정말 간단하죠? 차량 교육. 나이스! 굿! 컴! 어이구, 어이구, 조심, 조심, 조심! 네, 다시 올라가고요. 타! 옳지!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타!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까 전에는 돌아 올라가던 걸 이제 한 번에 올라가죠. 자신감이 늘어난 거예요. 내려와! 옳지! 나이스! 오르도 한 번 더! 타! 옳지! 나이스! 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 강아지가 만약에 차를 무서워한다면 편안하게 안고 태우셨다면 무서워하는 아이라면 이렇게 차 안에서 간식을 먹는 걸 꼭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교육하는 데 있어서 차를 일단 안 무서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차에 탑승하는 교육은 행동 만들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려견들이 아 차가 무섭다, 차가 좀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 항상 교육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옳지. 내려와.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타고 차량 탑승 교육을 끝내도록 할게요. 오르도 타. 옳지. 나이스. 굿. 내려와. 오르도 내려와. 내려와. 옳지. 이제 그러면 한번 이 큰 차에도 한번 태워볼게요. 혹시나 이건 NG가 날 수도 있지만 네, 오르도 기다려.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 종아리보다 높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난간이 별로 올라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르도 할 수 있을지. 오르도 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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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나이스. 로드. 타.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힘들어. 어이구. 제가 한번 도와줄게요. 엉덩이 살짝. 으차. 으차. 오케이. 나이스. 굿. 네. 이건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너무 높습니다. 오르드가 뛰기에는. 그냥 제가 안고 내릴게요. 대형견을 만날 때는 살짝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안정적이게. 원래는 요 자세가 편해요. 대형견들은. 네. 요런 식으로 내려주시면 반려견이 편하게 내려올 수 있고. 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냐. 차 타는 게 기분이 좋으니까요. 네. 여기서 차량 탑승 교육은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차를 안 무서워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절차를 밟으면서 차량에 타는 두려움이 없이 조금씩 칭찬을 받으면서 탑승을 해서 탑승 후에도 칭찬을 계속 받는 것.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놀러 가고 강아지가 운전을 하고 끝났을 때는 산책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게 해주셔서 반려견들이 차는 좋은 네모 박스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차량 탑승 교육이었습니다. 더 좋은 교육으로 저희 오르도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오르도의 형입니다. 미호크라고 제 또 다른 반려견인데요. 차량 탑승 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행동들까지 살짝 퍼포먼스적인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이, 오케이, 셋, 다운, 셋, 오케이, 굿보이. 기다려. 옳지, 타! 오케이, 굿보이. 나이스. 히야. 오케이, 굿보이. 가자. 옳지. 가, 너 혼자. 네, 이상으로 차량 탑승 교육을 끝내겠습니다.